서민전형 교육지원 조례가 오늘 도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됩니다. 본회의가 열린 경남도의회는 오늘 하루 빗장을 걸어잠갔습니다. 학부모의 의장 면담과 본회의 방청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으려다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창원의 올해 연중 기획, 노후가 불안한 중장년층들이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급식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체 사업으로 제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오늘 도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8년간 계속되어온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찬반 논란 끝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40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했습니다. 무상급식과 이 조례안을 결부시키고 있는데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입니다. 반면 야당 도의원들은 중앙정부와 협의도 마치지 않았고 교육청의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조례안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따라서 협의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표결 결과 찬성 44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학생 자녀에게 50만 원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경상남도는 환영하는 반면 경남도 교육청은 허탈한 표정입니다. 어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경남의 무상급식은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책임 추궁에 도의회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본회의가 열린 오늘 도의회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장 면담을 재차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빗장을 걸어잠그고 본회의 방청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본회의 방청 불허는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 앞마당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민자녀 지원조례 통과를 반대하며 학부모들 5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 도의회 요청에 따라 이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버스 30여 대, 경찰 9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본회의 방청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안전을 위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방청을 신청한 사람은 60여 명. 시민으로서 저희가 그 알 권리를 좀 침해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의회가 무슨 비밀 조직이나 또는 비밀스럽게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회의를 방해하는 방청인을 의장의 권한으로 퇴장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방청 자체를 막은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열어놓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지금은 자신들이 불편하면 방청을 불허를 하는 거니까. 도의회 사무처는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회의장에 혹시 고성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비공개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특히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경남도의회는 2년 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할 때도 방청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 회동이 다음 달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회동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지사는 박 교육감을 만나는 시기는
도의회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 처리가 끝난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쯤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은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보다 범죄 피해 구제를 우선해 두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녀 서너 명이 중국인 근로자 한 명의 팔다리와 목덜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 35살 왕모 씨가 식당에서 일한 돈 1,6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내자 식당 주인 일행이 왕 씨를 붙잡은 겁니다.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나온 시점에 사업주와 동행한 일행들이 외국인의 몸을, 팔다리 등을 붙잡고 경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왕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제를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 통보가 면제되는 법무부 지침을 경찰이 어긴 겁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사고가 지나가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계해가지고 인계 과정에서 한국말이 서툰 왕 씨를 위해 통역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규정을 어긴 사이 왕 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6일이나 구금됐다가 임금체불과 폭행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KBS 창원 뉴스는 올 한 해 연중기 회고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노후가 불안하다는 중장년층들을 손윤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는 62살 손낙원 씨. 정년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며 재취업 기회를 엿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노후 걱정에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그 설계를 하지도 않았고 막상 나와보니까 좀 까마득한 일은. 성화재 씨는 지난달 30년 넘게 다니던 대기업을 나왔습니다. 정년이 4년 남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60 다 돼가지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70세까지는 뭐 직장 생활 또 아니면은 뭐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이제 하려고 지금 재취업할 곳을 찾았지만 평소 받던 돈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생활 패턴에서 조금 뭐든 조금 정리하고 뭐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예상되는 필요 자금에 비해 현재 준비된 자금은 33.9% 정도에 불과하고 3명 중 1명은 노후 준비 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 이외에는 국가나 사회에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기댈 수 없는 50대, 60대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이렇게 은퇴한 베이비 부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 먹거리인 항공산업에 인생 2막을 걸고 새내기로 준비하는 현장을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3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62살 김윤빈 씨. 비행기 날개뼈대를 규격에 맞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결정한 것은 항공 부품업체에 입사한 지난해 7월. 작업장과 기숙사를 오가는 생활이 고될 때도 있지만 신입사원의 초심을 다잡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못 참고 견뎌내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가서 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한 베이비부머를 돕는 항공기 기체 제작 교육과정. 사천 지역 대표 산업인 항공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석 달 동안 교육과정을 마친 23명은 모두 항공업체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항공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정밀조립을 필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베이비 부머가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 수협에서 30년 일하고 퇴직한 주관홍 씨도 굳은 각오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뛰다가 이제 책상에 직접 앉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도 또 우리의 또 장래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베이비 부머는 32만 명. 인생의 남은 반백년을 위해 은퇴 없는 삶의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치과 진료를 하는 진주시 외곽의 한 보건지소입니다. 적지 않은 노인들이 날짜를 잘못 알고 찾아와 헛걸음합니다. 전화를 해보려고 이제 저 하는 거 안 하는 거 알려고 이제 전화번호가 없는 전화번호라고 찾았어요. 혹시나 싶어 헛걸음하려고 하고 왔어요. 날마다 다른 지역에서 진료하다 보니 멀리서 오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 치과 선생님이 매일 진료를 안 하고 그 이제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진주에 근무하는 치과 공중보건의는 모두 3명.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1명을 제외하면 2명이 9개 읍면을 순회 진료합니다. 지금처럼 그 근무하는 공보의 숫자가 적을 경우에 지소를 거의 다 폐쇄를 많이 한 추세고요. 경남의 공중보건의 수는 지난 2009년 680여 명에서 최근 6년 동안 35%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국립병원에 배치됐던 공중보건의는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의대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데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군 복무가 필요한 의대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중보건의 숫자는 2020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농어촌 지역 의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무상급식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창원 풀만 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학교 급식법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안과 사립학교 비리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15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학교 급식법은 의무교육 무상교육 범위에 학교 급식 식품비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STX그룹 관계사 출자 기업들로 구성된 STX 다렌 집단 소속 6개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STX 엔진과 STX 중공업은 중국 다렌시 중급인민법원이 다렌 출자 회사들의 파산을 선고했다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STX 조선해양 관계자는 관리인이 중국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한국방송의 최고 의결기구인 KBS 이사회가 오늘 창원총국에서 열렸습니다. KBS 이사회는 지역을 선도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장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사회는 방송의 공영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선박 임가공업체 대표 51살 신모 씨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심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70여 명에게 고임금을 주겠다며 근무지를 변경할 것을 유도해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